아침 먹고 때 집을 나서려는데. 아, 요즘에 이 노래 진짜 핫하단 말이야. 와, 근데 진짜로 똥 밟으면 엄청 짜증나겠다. 아침 먹고 때 집을 나서. 응? 이상하게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왜 누가 자꾸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 나지? 아니 뭐지? 분명히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나는데? 나 찾아? 응? 거짓말하지 마요!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요! 아저씨 도둑이죠? 우리 집 어떻게 들어왔대요? 뭐야? 갑자기 어디로 사라진 거지? 나 여기! 뭐야? 어떻게 된 거야? 아니 나 진짜 천사라니까! 진짜요? 아니 근데 천사가 저렇게 생겼지?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데? 뭐라고? 아무것도 아니에요. 아직도 못 믿겠어. 이 뒤에 날개를 봐봐. 날개가 너무 작은데? 몸이 큰 건가? 아니 근데 갑자기 제 앞에 왜 나타나신 거예요? 아 그게 요즘 사람들이 지옥으로 너무 많이 가서 내가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왔지. 예? 천국을 가게 도와준다고요? 어떻게요?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알려주는 거야. 아,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게. 그럼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? 물론이지. 와. 누구지? 구독. 뭐 하고 있었냐? 민주야, 인사해. 어? 누구한테? 뭘 누구한테야? 여기 있는 사람, 아 사람이 아니지. 천사한테. 어? 천사? 아니 아무도 없는데 뭘 자꾸 누구한테 인사를 하라는 거야? 응? 너 안 보여? 아니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고. 아무도 없잖아. 어? 난 지금 네 눈에만 보여. 아, 야, 너 더위 먹었냐? 저쪽에 아무도 없는데 누구한테 인사를 하라 그러는 거야? 아니 그게 우리 집 TV한테 인사하라고. 뭐야? 아또 누구지? 오, 엄청 신기한데. 지금 저 친구 머리 때려. 네? 저 친구 머리 때리라고! 아니 갑자기 머리를 왜? 얼른 시키는 대로 해! 착한 일을 하라더니 왜 민수 머리를 때리라는 거야? 얼른! 아니 그 민수야 그게 그 고맙다. 응? 고맙다고? 지금 딱 여기가 엄청 가려웠는데 고마워. 뭐지? 근데 지금 제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? 와 진짜 엄청 신기하다. 시원하다. 야 넌 혼자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있냐? 아무것도 아니야? 야 너 오늘 좀 이상하다. 야 나 이 과자 먹어도 돼? 아 그거 먹지 말라고 해. 네? 먹지 말라고 해? 아니 그 먹지 말라고 소리 질러! 먹지 마! 어? 먹지 마! 과자 먹지 말라고! 고맙다. 응?
부었다고? 아니 요즘에 밀가루를 좀 많이 먹어서 그런지 속이 안 좋아서 엄마가 과자 같은 거 절대로 먹지 말라고 그랬었거든. 근데 아 과자만 보면 나도 모르게 계속 먹게 돼서. 근데 네가 먹지 말라 그래서 정신 차렸어. 그래 다행이다. 근데 너 내가 과자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어떻게 알고 그런 거야? 응? 아니 그 친구끼리는 그냥 딱 보면 알지. 어. 와 넌 진짜 내 진정한 친구다. 야 근데 저건 뭐야? 어? 어떤 거? TV 앞에 저거 뭐냐고. 어? TV 앞에? 뭐야? 너한테도 보여? 뭔 소리야? 당연히 보이지. 나한테만 보일 텐데? 뭐? 야 저게 왜 너한테만 보여? 야 조개라니 천사한테. 뭐? 천사? 아니 저 양초 같은 거 뭐냐고. 에? 저거 양키 캔들 그 냄새 좋은 거. 어. 아니 근데 천사? 웬 천사? 어? 아니 그게 그 저 양키 캔들 이름이 천사야. 아 그래? 야 근데 너 그거 믿냐? 어떤 거? 사후세계. 내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사람이 죽으면 지옥, 천국 뭐 이런 데로 간대. 아 그래? 어 근데 난 그런 거 다 거짓말 같더라고. 왜? 진짜 그러지 않을까? 야 너도 진짜 순진하다. 그런 게 진짜로 있겠냐? 왜? 그 천사 같은 거는 진짜 있을 수도 있잖아. 너 천사? 야 그런 게 진짜로 있겠냐? 그리고 진짜로 있으면 왜 우리한테 한 번도 안 보이는데? 아니 그 누군가는 본 적이 있겠지. 야 천사 봤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. 야 그리고 그 천사라고 하면 완전 새하얀 옷에 그 엄청 이쁘거나 엄청 잘생긴 걸로 나오잖아. 그 엄청 잘생기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. 자,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? 내 생각에도 진짜 엄청 못생겼을 것 같아. 응? 그렇게 못생겼으니까 엄청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못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? 아니,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? 그 천사가 들을 수도 있고. 들어? 야, 그런 거 없다니까. 천사 바보, 천사 완전 못생김, 천사 피부 완전 더러워. 야, 하지 마. 아, 뭐야? 네가 방금 나한테 과자 던졌냐? 응? 그, 아, 진짜. 근데 과자는 언제 가져간 거야? 야, 우리 심심한데 같이 불을 듀오나 할까? 불을? 싫다고 그래. 게임은 무슨? 얼른 집에 가라 그래? 아니 그래도. 아 뭐해? 같이 불홀이나 하자니까. 게임은 무슨 게임이야? 얼른 너 집에 가! 이렇게 말해! 야! 게임은 무슨 게임이야? 너 그냥 집에 가! 어? 너 얼른 집에 가라고! 고마워. 어? 안 그래도 지금 할 숙제가 엄청 많은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놀러 나왔거든. 네 말대로 얼른 집에 가서 숙제나 빨리 해놔야겠다. 그래. 정신 차리게 해줘서 고마워. 나 갈게. 얼른 가서 숙제해야지. 진짜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상하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됐니? 그럼 다음에 또! 천사가 진짜 있었구나.
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